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의 삼지구 빌라랑요. 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곳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둘 중에 어떤 게 저희가 이제 실거주로 그냥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아, 네. 네. 멀리 갔을 때 어떤 게더 좋을지 그것 좀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네, 실거주까지 하시면서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좋은 지역이 어딜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좀 개발지를 보셨는데, 첫 번째는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 3지구에 빌라에 들어가서 다세대에 거주하면서 좀 개발까지 노려보느냐, 아니면은 이 동작 이촌동에 현대아파트에 리모델링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보느냐, 어느 게더 좋을지 한번 투자 목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주로 들어가서 사시려고요? 네. 그러면 깨끗하고 좋은 신축까지 왜다 낡아 빠진 데를 가려고 그러세요? 앞으로 이제 신축이 될 네. 거를 바라보고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이미 같아서. 신축된 거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고생을 하십니까? 아, 가격이 신축 좋은 데는 좀 너무 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네. 가격 맞는 데로 들어가서 나중에 신축될 거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요. 솔직한 얘기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혹은 재개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언제 맞고 언제 틀리냐면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신축 아파트가 나옵니다. 네. 그렇단 얘기는 이런 상품들 특징을 잡아보면 아파트를 받기 위한 옵션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얘네들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게더큰 기울기로 올라가요. 네. 실제로 지난 2006년도 실거래 신고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개발 재건축 가격 흐름과 일반 신축 아파트 가격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TV 보고 계신가요? 자,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리는 게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신축 일반 아파트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크게 올라갔죠. 네. 근데 떨어질 때가 되니까 격차가 줄어들면서 붙어버려요. 더 높은 데서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점점점 벌어지면서 더 크게 올라가요.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때가 06년도 처음 실거래 신고 도입됐을 때, 이때가 08에서 10년도 사이, 이때가 12년도, 13년도, 그리고 지금. 얘네들 상품의 특징을 뭘로 보시는 게 맞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네. 단순히 올라가서 좋다가 아니라, 그럼 떨어질 때 됐을 때더 많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하면서 한 채로서 그냥 버틴다? 버티면 더 올라가요. 반드시 더 크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굳이 내가 왜 하락기를 가지고 있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재건축의 아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재건축 추진하면 일반 분양분 가지고 모든 공사비 충당이 힘드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요 구조부 냅두고 내력병 냅두고 증축 일부 해서 공사비 충당해서 사업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그냥 신축으로 탈바꿈을 하자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요런 시점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요런 시기에선 차라리 신축 그냥 사시는 게 나아요. 역세권에 있는 소형 신축 아파트들은 하락기에도 잘 버텨요. 왜냐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거주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거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어졌을 네. 때 내가 신축 아파트 싸게 분양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안 싸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성수동도 저건... 그렇고요, 노량진도 그렇고요, 한남동도 그렇고요, 흑석동도 그렇고요. 재건축으로 치면요, 음마아파트, 송파, 한양, 우성 모든 아파트가 똑같아요. 안 싸요. 오히려 그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돼서 신축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데 비용 다 합하면 그냥 다 지어진 다음에 신축 사는 게 더 싸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재개발 네. 재건축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몇 개 있냐면 600개가 넘게 있어요. 재개발만 하더라도 150개 구역이 있어요. 그 많은 물건들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지금 가격 주고 사서 이득 남길 만한 데가 있느냐? 없어요. 남으려면 주변 아파트 값이 지금에서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남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 거주 선택하시려는 분들,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주 이런 때 하실 때는 신축 사세요. 아니면 역세권의 소형 일반 아파트 사세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세 거주하시면서 약간 기다려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